항상 제2의 직업을 꿈꾼다고요? 연극을 하면서 되게 힘들게 살았다가 드라마 영화를 하면서 조금 더 나름 이제 윤택해진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었던 취미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접하다가 낚시라는 걸 하게 됐고, 본잡은 배우지만 서브잡으로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낚시터를 또 운영하게 되고. 아, 낚시터로요? 낚시터요? 네. 실내 낚시 아니면 뭐야? 다 하고 있어요. 바다 낚시터, 실내 낚시터, 그다음에 민물 낚시터. 아니, 그냥 네. 매출이 크다고 들었는데. 아니, 그치. 이렇게 저희는 그 리미트가 없기 때문에 부모가 리미트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케이크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카페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아주 예쁜 거 하나. 네, 카페도 시작을 했고요. 아, 그래요? 매출 좋다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하다가 굴삭기에 빠진 거예요. 굴삭기 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면허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레카페고는 다 땄어요. 실전을 바로 하시네요. 바로. 네, 바로 이제 또 지금. 매출과 직결적으로 연결. 낚시터도 본인이 굴삭기를 파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굴삭기를 진짜? 굴삭기를 진짜 파고 있어? 네. 진짜요? 아, 지금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장난으로 한 얘기인데? 이거를 송어 낚시터를 2개월 만에 파서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굴삭기 시험장에는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다면서요? 사실 저는 로망이었었어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왜냐면 뭐 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뭔가 기술자도 좀 배워야 되겠다. 막상 가보니까 야, 대기업 임원들. 곧 정년퇴임 하신 분인데 뭐 상무님, 전무님 이런 분들도 그 면허를 따라 오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젊은 여자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왜냐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다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약간 실력이 되고 뭔가 되면 어쨌든 고소득. 고소득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의원들이 몰려서 수강 신청하기도 쉽지 않고. 그 국가 자격증이잖아요. 그럼, 그럼. 거기 시험 신청하기도 쉽지 않아요. 되게 많이 밀려서. 고소득자는 신청부터 힘들어. 저도 도선사를 한번 해볼까 이랬는데. 도선사? 아, 쉽지 않지. 괴멀미 때문에 못해. 아니,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선박 면허 지금 준비해요. 선박에다가 낚시터에다가 굴삭기. 거기다 카페. 아, 카페에다가. 뭐 1년 매출이 지금 수백억. 안 돼요. 지금 뿜이다 이거죠. 대출이 얼마인데.